선수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아, 승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아요 말고 조금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당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승리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활약 했으니까 소감. 자, 생각! 생각하는 동안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네. 박수 한 번. 네, 승리 소감. 네, 승리 소감. 좋아요보다만 길면 돼요. 엄청 좋아요. 아, 엄청, 정말 좋은 거예요. 엄청 잘 안 쓰는데 엄청을 쓴 거예요, 김기민 선수가. 자, 김기민 선수가 오늘 2안타를 기록을 했어요. 자, 박수를 보내주셨고요. 7회입니다. 7회 치고 달리기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뛰었는데 장현석 선수가 호흡이 아친 건지 상황을 우리 팬 여러분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폭투의 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기분 엄청 어떻게 좋으셨어요? 많이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원래 좋았어요 밖에 안 하는 선수예요. 하지만 많이를 보태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김규민 선수도 폼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그냥 꾸준한 루틴인 것 같아요. 꾸준한 루틴. 본인만의 루틴. 어떤 루틴?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루틴이 혹시 하나 있을까요? 팬 여러분한테만 공개할 수 있는.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 똑같이. 아, 정확하게. 보통 몇 시에 취침을 해서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12시 반에 자가지고요. 11시에 일어나요. 와, 푹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시 반에 주무실 분 소리 질러! 오늘 12시 반에 팬 여러분과 같이 주무시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하셨고요. 내일 경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토일에도 수입을 했는데 이번 화수목에도 팬분들 많이 보러 와주시면 수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이거 준비하셨네. 고맙습니다. 자, 함성 근처 친필 사인볼을 던져드리는데요. 두 개를 해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민! 아직 하나 남았어요.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김규민. 자, 김규민 선수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의 오주호. 네, 승리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또 앞에서 불펜 투수들이 또 다 잘 던져서 저도 또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던졌는데 또 좋은 결과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 팬분들께서 오주원 선수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팬 여러분께 또 올 시즌 단체 처음 만나는데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이렇게 자주 올라오면 뭐 저는 좋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좋아요. 없었고 네? 목소리 좋다고 네, 또 잘해서 앞으로 남은 경기 또 계속 잘해서 많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주원 선수 이제 또 내일모레도 등판할 수가 있는데요.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점수 안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또 철저하게 던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 오주원 선수 응원해주시기 바랄게요. 항상 특적으로 심플 사인버리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원! 목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인사드리고 내려갈 때 이번 시리즈도 다시 한번 수입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